소량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소형 사출기 판매 회사 큐네스의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취업적이에요. 거대한 금형을 만들어 공장에 의뢰하지 않고 큐네스 초소형 사출기를 가지고 있으면 시제품, 소량 제작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큐네스 담당자분이 초소형 사출기를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취업적이에요. 금형도 되게 조그맣게. 네, 금형도 조그맣고. 그건 수동을 하다 보니까 금융이 좀 가벼워야 작업 편하네. 뜨겁어. 뜨겁어. 반복 작업을 이제 계속 하시면 하게. 100개, 200개 찍고 샘플링 작업하고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형만 있으면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작업성이나 이런 건 훨씬 쉽고 간단하고. 아,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해가지고. 네. 병뚜껑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네, 재활용 저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꼭 소량 소품들 다 하는 소량 양산. 이 제품은 초소형 분쇄기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분쇄해서 재료로 만들어 주는 기계입니다. 이 분쇄된 제품으로 추출 바로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샘플. 방금 만들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 예. 뭐 하나 가져오셨을 때도 치약자개라서 치약에다 꽂아쓰셨던 거라. 나쁘지 않아. 사출기와 분쇄기 카탈로그입니다. 가격은 AD-30 모델로 현장에선 이 가격이었습니다. 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샘플로 만들어 진 금형들이 있어 구경해봤습니다. 금형은 알루미늄처럼 가벼운 것도 있지만 내구성을 높이기에는 그런 스틸 제품 상당히 무겁긴 한데 정밀도라든지 어떤 수리한 수명에 대해서 보증해드립니다. 초소형 사출기이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샘플로 전시해놨습니다. 용도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면 제품 소량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